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수요일 아침인데요. 아, 방송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 아침에 한 말씀만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분이 제가 여기 제 채널입니다. 채널 열었으니까 먼저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자면 여기 재생 목록들이 있어요. 보시면 주식 기초 강의, 바이오 핫세븐, 그리고 주식 생초 탈출 팁,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이런 방송들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되고 내용 실전에 접목하면 좋도록 축약해서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 보시고요. 자, 뭐 닥터케이 좀 너는 하느냐 그렇게 궁금하시면 실전 매매했던 것도 올려놨는데요. 커뮤니티에 가시면 이렇게 채팅 형식으로 제가 날려드리는 부분 간혹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면 더 활성화 할 텐데요. 방송 돌려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닥터케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하라 한 이유에 밑에 내려와 있죠. 실시간 방송 아침에 방송에 다 말씀드렸는데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밑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죠? 바이오 전전일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 보고 닥터케이가 와 이제 바이오 좋습니다 했습니까? 바이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연속 상승하지 못하고 크게 흔들렸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죠? 자, 한 분은 바이오 어제 크게 상승하는데도 우리 쌤은 속임수라고 하지 말라 하셨고 오늘 바로 크게 하락하네요. 분석 최고 다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점쟁이시네요. 저라면 이런 방송 안하고 매매하겠다. 매매하고 있습니다. 주식 말고요. 방송 안하는 시간에 방송 겸해서 같이 하기도 하는 크루도 매매하고 있는데 빈정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니가 그래 잘하면 니가 하지 뭐하러 방송하냐. 좋은 뜻 포함됐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뭐 유료 회원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은 무료방부터 시작했어요. 무료방송부터 시작했다고요. 오랜 시간 동안. 그죠? 자, 오늘 한 분이 지금 방송 켜자마자 종목 상담 되느냐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 제 의견 드려서 도움이 된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선의를 꿰씹고 빈정거리지 마시고 좋은 측면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응원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빈정거리는 당신도 제가 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요. 요 방송 해외시장 안내 잠깐만 하고 난 이후에 바로 하도록 할게요. 다우존스 전일 0.13% 하락, 나스닥 0.08% 상승, 반도체 지수 0.27% 상승, 자, 독일도 0.13% 하락. 전일은 휴일을 앞두고 그냥 눈치 보기 장세 정도다. 자, 보시면 추세 좋게 올라오는 신고가 연일 갱신하고 있는 미국 시장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죠? 유럽도 미리 상당한 폭에 여기서 여기까지 목표치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런 목표치들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런 게 도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목표치 달성 이후에 고점 부위에서 횡보 성량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호입니다. 양호. 그죠? 닥터케이는 지속적으로 시장 코스피 시장 특히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은 흔들림 많다라는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바이오가 포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는 큰손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큰손에 너무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게 열세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현재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코스피는 상승 추세 완전 전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할 만한 상황이다. 우리 이제 수익도 좀 많이 나가면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할 텐데요. 자, 원달러 환율도 1195원 이후에 낙폭 제법 있으면서 1160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닥터키는 달러 현금 있는 거 달러로 다 샀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면 달러 수익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시장 전일 조정 좀 받았습니다. 코스피 0.62% 하락, 죄송합니다. 코스닥 1.34% 하락입니다. 여기 코스닥이 잘 버텨냈다면 위로 강하게 가야 되는데 밑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자, 뭐 때문에 그렇게 밀렸다? 바이오 때문입니다. 자, 나중에 챙겨 보기로 하고요. 외국인이 전일은 현선물 동시 매도세 좀 넣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날짜 보시죠. 14일 하락하고 13일째 상승 중이니 올 연말 보낼 때 그냥 적당하니 보내면 별 무리 없다고 의견 제시하고 있고, 오히려 월선 깨지는 이 음봉이 매도 시그널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드시 차익 실현 일부라도 해 나갔어야 된다. 닥터케이는 단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 끌고 가는 분의 아주 일부분을 빼고는 전부 차익 실현하라 그랬습니다. 눌려주면 들어가겠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눌려주고 있습니다. 눌려주고 있어요. 자, 기다리면 돼요. 자, 그래서 오히려 연말까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쭉 매도하지 않고 홀딩을 계속하면서 계속 억지스럽게 들고 간다면 오히려 연초에는 출렁거림 더 있을 수 있는데, 조정 적당히 받아가는 것은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별 종목 보기 전에 시청자께서 질문해주신 종목 한번 챙겨 보도록 하죠. 자, NH 투자증권 12,600원. 12,600원 NH 투자증권.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10,050원 한글과 컴퓨터. 포트폴리오 다 올리신 것 같아. 괜찮습니다. 다른 분도 참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1,540원. 사만 네트워크. 그 다음에 민엔지. 자, 16,300원. 자, 그렇다면 바이오 핫세븐을 먼저 좀 해야 되니까요. 여기 바이오주 가볍게 챙겨보고요. 바로 종목 상담 한개 같으면 먼저 하려고 했는데요. 전체 포트폴리오 상담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오를 만큼 올랐거든요. 자, 상승 초입에 던진 분들 많아요. 닥터케이 여기서 던졌습니다. 거의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조정받고 있으니 고점부에서 물린 분이라면 매도를 조금씩 해 나갔어야 되는데, 긴 흐름으로 보고 가고 내지는 물량이 많지 않다면 어차피 조금 조정 받을 거 각오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53,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해 들어간다면 적절히 뭐 그저 단가 형성 어느 정도 되고 물량 실어 간다면 별 문제 없겠으나, 여기서 고점부에서 시장에서 워낙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 주가를 얼마로 올렸네 말았네, 덜커덕 사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일부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조정받고 재상승하는 이평선 지지권역에서 추가 매수 해 나가는 전략 일단 드리겠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강하다 했는데 좀처럼 잘안 밀립니다. 안 밀립니다만 조정 좀 가능한 구간에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별 무리 없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전일 시장 흔들리니까 좀 흔들렸다가, 네이버도 2% 이상 흔들렸다가 좀 땡겨 올리는 모습이고요. 자, 기관의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일 매수 의견도 드렸고요. 크게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홀딩 가능하고 한국조선해양 매수 이후에 지속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 호텔신라 좀 출렁거립니다만 절반 이상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봅니다. 기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 배당까지 정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JYP 별 무리 없이 가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배당까지 다 끌고 갈 겁니다. 삼성전기 살수 있다 했는데 퍼펙트 올라갑니다. 자,
셀트리온, 고배당,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의 5% 배당 실시하겠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양호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고, 18만 2천 원 강하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홀딩 가능하다. 19만 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5% 주식 배당, 발표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양호한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예요. 자, 휴젤도 단기 박스권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이평선 중심권 위로 올라타고 있으니까 양호한 상황이고, 여기 밑으로만 다시 깨지 않는다면 37만 원권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40만 원권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제 문제는 HLB입니다. 자, 전일 좀 올랐다고, 전전일이죠? 닥터K가 바이오 핫세븐 올리니까 유독 시로요가 좀 꼽혔던데요.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닥터K는 9만 원 보인다 했고, 그죠? 9만 2천원까지도 확인된 상황이고, 15만 원대에서 9만 원까지도 보이는 하락 목표치가 보이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에 가격만 보고 나머지를 너무 간과한다 이겁니다. 그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가 무너뜨리는, 20일이 무너뜨리는 이 상황은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14%가 빠지는데 추가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와 여기 폭이, 그죠? 거의 10만 원 폭 정도 되거든요. 간략하게 계산해서. 그럼 여기서 계산해 본다면 8만 8천 원, 9만 원 나온다. 그죠? 끝다리 딱 계산해 보면 나와요.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9만 원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 이후에 12만 2천 원권, 저기 무너뜨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푹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9만 원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계속 위험 고지 드리겠습니다. 전일, 여기 전전일, 20일 올라타는 시도가 나왔으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강하게 대밀렸다는 것은 공매도가 이겼다 보는 거거든요.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올라타서 그나마 HLB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다가 21%까지 가다가도 종가에서 8%의 마, 마이너, 아, 8%로 마감했고 그대로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HLB 생명과학도 추가로 밑으로 깨지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HLB도 이렇게 저항을 돌파해내야만 그 다음을 논할 수 있는데, 12만 5천원권 상당히 강력한 저항으로 예상되고, 10만원권으로 내려오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9만원의 목표치, 그리고 8만 6천원 여기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헬릭 스미스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저점 매수해서 끝내주게 먹으려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앞전에 갭 하락에 해서 점하한가 맞았던 이런 부분들 전혀 해소가 안 됐는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저점 부위에서 끝내주게 매수해서 끝내주게 먹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말씀드렸고, 지지부진합니다.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자, 메디언은 여기 단기 박스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메디톡스 지지부진, 메디포스트 강하게 갔으면 잘 가야 되는데 확 밀리면서 박스권, ABL 바이오 돌아서고 있으니 이제 관심은 가져볼 필요 있다. 안 밀리죠? 안 밀립니다. 여기서 크게 밀리고 난 이후에 추가로 하락 안 하고 다시 반등 나오는 것은 하락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트리비 NT 적당한 상황이고요. 셀리버리 여기 60일 깨지니까 좋지 않습니다. 밑으로 더 추가 하락 가능합니다. 젠백스 20일 지진하고 있으나 상당히 많이 오른 이후에 조정폭도 크니까 20일 깨지면 가지고 계신 분은 차익 실현 반드시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별로 관심 없고요. 유한양행 잘 가고 있고, 한미약품 대용제약 지지부진, 보령제약은 상승 위에 박스권 이루면서 점점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동아소시오 양호, 한올바이오 양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자, NH투자증권 자, 제가 예전에 대한민국 브랜드 평판을 올려놓은 부분을 보니까 NH 투자 증권이 증권업계에서는 투자 평판
1위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종목 상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올리시면 돼요. 자, 일단은 여기 상황만 봐서는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하다. 무슨 이야기? 삼성증권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키움증권 자 저항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NH투자증권은 조금 아직까지는 돌파를 먼저 못했습니다. 강하게 같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증권 업종 중에서는 탑픽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 않는가 보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증권 업종 다른 것도 한번 잠깐 제가 볼게요. 미래에셋대우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중소 증권사니까 미래에셋대우도 괜찮네요. 그죠? 그죠? 증권주가 이제 주식시장 바닥 찍는 것 같으니까 바닥 탈피하는 것 같으니까 터나오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단가가 12,600원이니까 홀딩 가능합니다. 홀딩 가능하고요. 밑으로 강하게 밀리기보다는 먼저 형님들이 올라갔으니까 같이 좀 업종 내 순환매 형식으로 그죠? 뭐 어떻게? 자, 삼성증권 이런 종목들 좀 강하게 갔으니까 약간 조정받을 때 뭐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좀 조정받을 때 키 맞추기 양상으로 NH투자증권도 상승 추가로 가능해 보인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마지막 저항권인 240일의 저항을 받고 있으나 스무스한 조정 받고 있고 미래에셋 대우가 똑같은 형식으로 먼저 뚫고 올라가고 있으니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같이 이렇게 상승 가능해 보인다. 일단 홀딩 전략 드리겠습니다. 기간에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레이안님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오래간만이다. 그죠? 자, 올 연말까지는 봐준다 했습니다. 안 그러면 떼지할 거야. 이제 재미없어요. 홍님이 없으니까. 자, 우리 방의 대표 선수입니다. 자, 여기 12,750원. 그러니까 본인 매수 단가 훼손하지 않으면 크게 우려할 필요 없고 현재 수익 중인데 여기 저항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14,500원 정도에서 15,000원까지도 수익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진단하겠고 자, 하나를 말씀드려도 진짜 떡 부러지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12,000원부터 13,000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 1,000원의 목표치 1,000원의 상승폭이죠. 여기를 돌파하면 한 1,000원 정도 상승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14,500원 정도 전고점 라인까지 목표치 가져가셔라. 자, 첫 번째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한글과 컴퓨터. 자, 좋아요 눌렀습니까? 구독 눌렀습니까? 안 눌렀다면 눌러주십시오. 자,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10,050원에 매수했고 10,050원이면 매수 단가 뭐 인근이긴 한데 하락 추세니까 별로입니다. 일단 명확해요. 저의 진단은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다 명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제 생각이니까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본인이 마지막 클리어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죠? 하락하는 그죠? 추세고 좋을 게 없어 보이는데 왜 매수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바닥 찍었다고 매수하신 겁니까? 매수의 이유를 한번 남겨보십시오. 쌍방향 원합니다. 외국인 강한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추세가 하락 추세 확 무너져서 좋지 않고요. 여기 돌파 시도 나왔으면 지속적으로 상승세 유지하면서 이렇게 트렌드를 그려가야 돼요. 여기 안 무너뜨리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확 무너뜨리면서 상승 전환 실패했습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매수 단가에서 한번 보자. 얼마 빠졌습니까? 한 70원 빠졌으니까 그죠? 크게 많이 빠진 건 아니죠. 그죠?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밑으로 추가 하락한다면 9,740원까지도
저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 적당히 반등 넣으면, 강하게 반등 넣으면 조금 더 끌고 가서 1,500원권까지도 끌고 갈수 있겠으나, 지지부진하고 흔들리면, 물량 줄여 나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 중이라도 흔들림 심해지고 하면 차근차근 물량 축소하시는 전략 드릴게요. 하락 추세입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다음 사마 네트워크. 1,540원. 자,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을 해야 되는데 밑으로 깨지고 난 다음에 횡보하면서 밑으로 처지려 하는 종목을 갖고 있어요. 좋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진단 드리겠습니다. 우상향하는 종목 해라.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 하라. 꼭대기 사지 말고 우상향하는 종목을 돌파. 초기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라. 눌림목 구간에. 닥터케이가 매수 의견 드린 구간, 이런 구간들입니다. 여기 사 해가지고 10몇%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매도합니다. 그죠? 우상향하는 거 해야 돼요. 우상향. 하이닉스는 뭐 끝내주게 먹은 거 천지고요. 여기서 사. 자, 여기가 우하향입니까? 우상향 확인했습니다. 돌아서는 거. 이평선 밑에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종목들을 적당히 눌림목 구간에 사야 사자마자 16% 갔거든요. 이렇게 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끊어내. 눌립니다. 던져하면 빠져요. 희한하게 던져하면 빠져요. 왜? 주가의 흐름을 그만큼 잘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님 아까 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점쟁이시네요. 저라면 이런 방송 안 하고 매매만 하겠다. 매매하고 있거든. 해외선물. 그치? 요? 그죠? 빈정거리는 거 아닙니까? 좋은 뜻 가지고 시작한 방송인데 빈정거리면 되겠습니까? 그죠? 마음 상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합니다. 방송. 그죠? 도움 된다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첫 번째 진단입니다. 이니님, 첫 번째 진단. 우상향하는 종목. 접근하시고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시라. 지금 현재 크게 우량주라 말씀드리기 힘든 종목들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알아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우량한 종목들, 닥터케이는 여기 보유 종목들 중에 모르는 종목 없을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한국, 조선해양, 호텔신라, JYP, 삼성전기, 셀트리온, 모르는 종목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같이, 공이 적용되는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종목 군들이 잡주 성향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화면에 가면 더큰 화면이 있는데 다 돌려 봅니다. 그러면서 업종 대표주 성향 1, 2위 정도. 그리고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 시장에서 그런 테마주 안에서 우량한 종목만 선별해서 매매를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주 그죠? 급등나가는 개별주 좋아하는 분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 이기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진단입니다. 좀더 우량한 종목을 접근하시라. 초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초보니까 더더욱 그렇다고요. 그죠? 초보면 더 누가 말해도 아는 종목 하세요. 누가 봐도 아는 종목.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사마 네트워크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적어놨습니까? 우하락하는 거 하지 말고 우상향하는 종목 하라. 그게 닥터케이가 말씀드리는 주식상 초보 탈출 팁 1입니다. 우량한 주식을 그죠? 우상향하는 추세에서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에서 들어가라. 그리고 목표치 인근까지 끌고 가고 추세 무너질 때까지 끌고 가라가 대전제입니다.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주식상 초보 탈출 팁 1입니다. 공부가 아직까지 많이 안돼 있는 초보라고 하셨으니 아까 방송에서 안내 드렸습니다. 그죠? 오늘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은 있는데 괜찮습니다. 자,
혼자 괜찮대. 그죠? 뭐, 여기 안내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재생 목록 있죠? 구독 눌렀습니까? 재생 목록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죠? 주식 생초 탈출 팁. 여기부터 맨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이거 20개니까 이거 보시면서 주식 기초 강의 216개 올려놨습니다. 와, 머리 아프죠? 하루에 3개씩만 보십시오. 그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공부. 이 공짜인데. 실전 20년 동안 노하우를 집약시켜 놓은 겁니다. 딱 깔끔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쪽으로 가면 조금, 긴 내용도 있습니다만 초반에는 아주 핵심적인 액기스만 딱딱 뽑아놨으니까 보시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요. 탭볼은 이미지보다 여기 목록들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는 것도 한편 보시다가 궁금한 거, 그죠? 나중에 보면 뭐 피보나치 이런 이야기 막 하는 거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찾아 들어가면 여기 있어. 주식 사전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있죠, 피보나치. 그렇게 한번 보시라 라고 안내 드리고요. 자, 사마 네트워크스도 지금 손실 구간인데, 기관 외국인 별로 관심 없죠. 자, 세 번째 팁입니다. 잘 적으십시오. 기관 외국인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접근하셔라. 기관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잘안 해요, 닥터K. 그죠? 보실래요? 호텔신라 이런 거 기관 외국인 많이 들어오죠? JYP, 큰역 싹쓸이 들어옵니다. 카카오는 요새 조금 차익실현 물량도 나오는 듯 하나 외국인 매수 계속 하고 있고, 이전에 보십시오. 막 싹쓸이 들어왔어. 이 보시면, 그죠? 네이버 마찬가지.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에 같이 편성해야 돼요. 우리는 돈도 별로 없고요. 힘도 미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힘센 형님들 옆에 붙어야 돼요. 특히 외국인 형님들한테. 아시겠죠? 세 번째 팁입니다. 자, 이것도 지지부진한 주가 추이에서 하락 추세 좀처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해야 된다 한다면 올라타고 눌려주는 여기 위에 1690원 정도 이상에서 매매해야 됩니다. 와, 이상하죠? 여기 사서 잘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못 올라간다 이거죠. 잘 여기 보십시오. 올라가다가 튕겨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튕겨 내려오고 또 지지부진하게 시장 그렇게 돌아서고 있는데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별로다 이겁니다. 회사가. 그죠?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별로다 하니까 기분 상하실지 몰라도 입에 몸에 좋은 약은 씁니다.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님에게 진정 도움되는 사람이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주 전략 드리자면요.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강하게 1500원대 본인 매수 단가 위로 강하게 돌파한다면 1620원권 정도도 노려볼 수 있겠으나 밑으로 처진다면 손절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지부진합니다. 시장 좋아서 올라갈 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 지지부진할 가능성 높다. 왜?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반등하는데도 꿈쩍도 안 한다는 건 별로 시장에 관심이 없어하는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엔지. 자, 민엔지. 자,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전부 우하락하는 거 하고 있어. 전부. 안 돼요, 안 돼. 그죠? 이것은 저점 무너진 이런 상황 나올 수 있다니까요. 본인 매수 단가가 여기인 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서 올라갔었다 칩시다. 강세 잘 유지 못한다니까요. 하락 추세니까.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 매수 단가 무너지는 순간 매도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진다니까요. 잘못하면. 그리고 지지부진.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추세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올라가도 본인 매수 단가 정도 가면 잘 가는 것인데 그 이전에 21선 15,100원 여기 위로 강하게 돌파해야만 본인 매수 단가 인근 매수 단가도 안 되겠네요. 16,000 인근까지 갈수 있을지 몰라도 강력한 저항 예상된다. 밑으로 추가로 빠지면 강력하게 매도하고 나오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들이 생소한 종목들 제법 있는데 뭐 되게 생소한 건 아닙니다만 혹시 다른 방송이나 TV 방송이나 다른 사람한테 추천받고 산 거다 아니면 내가 알아서 산 거다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여러분들 TV 방송도 믿으시면 안 돼요. 다른 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이제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빠지는데 이제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여기 인근에서 닥터킹 이야기했습니다. 오르고 오를 만큼 방송에서 목표 주가 뭐 6만원, 7만원 이야기 막 하면서, 그죠? 삼성전자 괜찮다, 괜찮다. 물론 괜찮아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해줘야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15% 가까이 먹고 해야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데, 여러분들 다음에 닥터케 방송 한번 보시면서, 아, TV 방송하고 한번 같이 한번 봐보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닥터케가 4하고 올라가고 나면 방송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매매 포인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최적의 포인트 지나고 난 다음에 방송에서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방송에서는, 아, 최적의 매매 포인트는 극강의 고수들이 먹는 거라고 인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에서야 삼성전자 막 목표 주가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것만 믿고 덜렁 들어간 사람들은 물린다 아닙니까? 우리 여기 홍님은 거의 다 던졌어요. 그죠? 그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내려왔어요. 1% 지금 올라가는 데다 내려왔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데다 다 그대로 내려왔어요. 너무 놀래니까, 그죠? 빈정거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추천받고 샀다. 추천해준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다 별로 안 좋습니다. NH투자증권 정도만 그나마 상승 기대해볼만 하고, 나머진 다 별로입니다. 닥터케이 아침 8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유료 회원들 시청하고 있는 방송 그대로 무료로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닥터케이 방송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는 방송에서 추천, 네이버 추천했습니다. 여기서 사 하자마자 막 올라갑니다. 그죠?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우하락하는 거 안 해요. 사 하면 올라갑니다. 그죠? 심지어 하이닉스는 여기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동의되시면 한 종목에 풀베팅 하십시오. 저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풀베팅해서 대박 난 겁니다. 대박. 그분이 나가셨어요. 그죠?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요? 못 끌고 옵니다. 못 끌고 와요. 그죠? 닥터케이가 초단타 선수이기도 합니다만 끌고 갈 때 끝내주게 끌고 와요. 그죠? 죽이는 거 아닙니까? 시장 분석이 완벽하지 않으면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기에 좀 쑥스럽습니다만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데리고 간다 그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안 던지는 겁니다. 안 던져요. 그죠? 그리고 꼭대기에서 던집니다. 왜? 시장이 조정권에 왔다 생각했거든요. 시장이 조정권에 왔다. 그러면 조정받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던지게 돼 있거든요. 던집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카카오 네이버 가면 돼요. 그죠? 별 문제 없고요. 자, 다른 분들 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올려 보십시오. 자,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방송 안내 밑에 보시면 링크 다 돼 있어요. 링크 돼 있으니까 여기도 가입해 놓으시면 보기 좋아요.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되고, 아까 뭐 어쩌고저쩌고 한 애들 있는데 뭐 닥터게 니는 좀 하냐 이렇게 궁금하시면 여기 수익 인증도 올려놓고 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여러분들하고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바이오는 흔들림 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오가 상당히 흔들림이 심하고요. 공매도 극성 부린다. 왜? 저도 알겠는데, 그죠? 저도 알겠는데 저보다 더 똑똑한 기관 외국인, 그죠? 투자자, 그죠? 유학 갔다 오고 박사급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들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목매달아 한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죠? 여기 꼭대기에서 공매도 때린 펀드들이 마이너스 3천억이라 했습니다. 잘 빠져나왔을까요? 적당하게 빠져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좋게 안 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14% 빠지고 저점 막 무너지고 하는데도 낼름낼름 잘 사주니까 호흡기 살짝살짝 붙여가면서 한 방에 이까지 조질 수 있어요? 안 조진다 그랬습니다. 왜? 자꾸 살짝살짝 개구리 중탕 마냥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희망을 줘야 사두를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조져버린다 그랬습니다. 밑에가 있네, 밑에. 안 틀렸지 않습니까? 바이오에 대한 전망도. 계속 조심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어저께도 조심해라 말 잘 못할 겁니다, 아마. 막 10%씩 올라가고 했는데, 그래도 조심하십시오. 야, 이제 돌아섰습니다가 대부분 의견 아니었겠습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어저께 고점부에서 공매도 때리고, 그죠? 아침에 밀릴 때 공매도 더 매도 때려버리면 밑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죠? 공포심리 때문에. 그거 잘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그죠? 바이오 조심하셔라. 셀트리온 삼행제 정도만 관심 가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배당, 받고 난 이후에 시장 좀 흔들림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 미리 어저께 적당한 물량의 청산 물량 출회는 조정은 나쁘지 않다. 코스닥은 별로다. 일단 밑으로 세게 쳐진다면 지지부진한 모습 될 거다. 바이오가 포진이 많이 돼 있고, 기존에 많이 올랐던 핸드폰 부품, 5G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들 흔들림 제법 나오고 있으니 퐁당퐁당 그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은 안정적인 종목들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된다. 비중을 크게 하시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하고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요. 닥터K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 높은 곳으로 가고 싶고요. 내년에도 항상 여러분들 아직까지 좀 남았습니다만 요즘 계속 며칠째 인사를 자꾸 하게 되네요.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고 성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닥터K와 함께 저 높은 곳에서 만나요. 우리 홍님하고는 반드시 만날 겁니다. 그죠? 다른 분도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서 저 높은 곳에서 만나요. 닥터K였습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연휴 기간에 추천 방송 가지고 공부 좀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